미사일 쏘고 뭐 방사포 쏘고 해도 NSC도 제대로 안 열시고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? 이건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. 안보 공백이라는 게 거의 없었죠.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ICBM이 이제 쏜 게 그동안 사실은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없었어요. 아니 남북 연락 사무소가 파괴되고 그러니까 ICBM 발사는 없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동안은 ICBM이나 북한이 핵실험을 안 했잖아요. 근데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는 아니 안 했다니요.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? ICBM 발사는 없었죠. 아니 근데 이 문제가 오늘의 본질은 아니니까 저 넘어가는데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.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청와대 안이 그 군사 국방안보뿐만 아니라 거기는 재난안보까지 다 그 통합된 시스템이에요. 근데 국방부에 가면 국방만 돼 있지 그 재난 체계에는 통합이 안 돼 있어요. 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 국방부에 가서 그러면은 당장 6월 7월에 무슨 태풍이나 이런 뭐 그 산불 화재가 나면 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생길 거고 저는 당선인께서 좀 황당한 게. 절대로 안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뭘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이동 버스로 이제 하겠다.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것도 이제 군사 비밀 사항인데 유사시에 활용하는 거거든요. 왜냐면 이동 버스 안에 벙커가 설치되는 그런 게 우리나라에 있어요. 벙커 기능을 이제 이동 버스 안에 이제 탑재한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대통령이 청와대에 안 계실 때도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또는 청와대가 피해로 인해서 무력화돼 있을 수 있죠. 그러면은 주의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상황 보고를 받고 그런 차원에서 버스를 갖고 그런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그 버스를 갖고 그 보고를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. 여행을 갔는데 고급별 저 좋은 휴양소를 놔두고 나는 그냥 여기 캠핑카에서 잘 거야. 캠핑카 꼭 가져와. 섬으로 갔는데 캠핑카를 육지에서 공수해 가서 그 캠핑카에서 자야 되는 거죠. 야. 아니, 그러면 이전 비용 그 400억 국무회의에서 좀 올려주시지. 그럼 캠핑카 안 타도 될 텐데. 그걸 안 올려주셔서 국방부에는 재난 그 시스템은 연결이 안 돼 있는 건 맞지만 그걸 연결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아니 예산을 정식으로 예비비를 요청하지 않았어요. 재정법에 따라 예비비 요청이 안 됐다니까요. 예비비 요청 다 하시고 예비비로 아니, 하면 된다고 처음에 발표했었잖아요. 아니 근데 그걸... 절차가 없는 게요.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비 지출하잖아요. 그러니까 예비비는 기재부 장관이 관리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국가재정법 51조 2항에 각 중앙건사의 장이 예비비를 요청을 해야 돼요. 기재부 장관한테. 근데 없어요. 지금 그게. 정식으로 이게 요청이 된 것도 없고 국방부든 행안부든 이 예산을 추계한 부처가 없어요. 정부 부처에는. 변명이 너무 구구해요. 아니 제가 변명할 필요 없죠. 변명이 구구하죠.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 입장이 뭐였어요? 오전에는 네 그렇게 하세요였어요. 근데 오후에 갑자기 반대하는 거예요. 그건 뭐예요?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 여론도 안 좋다는데 이거 계속 싸움하는 거 괜찮겠네 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. 국민 여론은 그래 뭐 이렇게 갑자기 가지 하고 안 좋으실 수 있어요. 근데 그걸 이용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아니죠. 지방선거에 마치...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냐? 이거 답변 주시죠. 그런 건 아닙니다.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요. 그건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원칙주의자입니다. 답답할 정도로 이 원칙을 강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대로 한 겁니다. NSC에 모여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들은 거예요. NSC 전문가들 각 부처 장관, 안보실장, 국정원장 등 다 왔을 거 아니겠어요. 그래서 이게 안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런 우려를 전했고 또 하나 예산도 그런 거예요. 대통령 입장에서는 황당한 게 이 500억의 근거가 뭐냐. 500억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. 지금 얘기하는 합참 그 저 본부 있잖아요. 이게 2010년에 지어질 때만 해도 1700억에 지은 거예요. 그러면 아니 지금... 이게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. 지금 500억은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을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.